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지킴이 KTN 지킴이 최은숙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아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 비가 무슨 장마철처럼 무지하게 왔어요. 그런데 이 애틀란타가 우기가 따로 있는 거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사실 겨울이 우기예요. 보통 1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11월에 비가 이렇게 와댄단 말입니까? 비가 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파전, 김치전, 막걸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파전, 김치전, 막걸리를 찾냐면 기분이 다운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면. 왜 그럴까요? 글쎄, 뭐 기압 때문일 수도 있고 기분 때문일 수도 있고 갖가지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차분해지는 것까진 좋은데 우울한 감정이 들 때도 있어요. 비 때문에. 과연 비 때문일까요? 오늘 나와주신 저희 게스트가 명쾌하게 여러분께 답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라이스 상담교육연구소의 김대수 박사님, 영어로 데이비 김 박사님이신데요. 모시고 우리가 겪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인물 굉장히 좋으세요. 아유, 고마워요. 근데 어떻게 안경을 딱 어울리는 걸 그렇게 찾으셨어요? 그건 와이프가 찾아줬어요. 아, 그렇구나. 역시 여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맞아요. 만약에 박사님이 내가 딴 태그를 좋아했어, 그리고 꼈어 봐요. 예. 그죠? 그쵸. 네. 거기 유니버스 미네소타에서 이런 공부를 했더라고요. 이런 애디지가 있잖아요. Happy wife, happy life. 예. 근데 그걸 갖다 연구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들 갖다가 기쁘게 한다는 거, 배우자를 갖다가 기쁘게 한다는 걸 돼서 되게 만족하고 거기서 뭐지 뭐 보람도 있고. 근데 반대로 또 배우자를 갖다가 해피 못하게 하면 그것도 되게 그럼 스트레스를 받는 자기 것 같아요. 인생이 미저럽을 한 거예요. 맞아요. 예. 아셨죠? 자, 이제 라이스 상담 교육 연구소다라고 말을 하면, 예. 저기 뭐 하는 데야?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예. 라이스 상담 교육 연구소는 쌀을 연구하는 곳인가요? 예, 아니죠. 예. 우리가 하는 게 뭐지? 우리 미션 스테이트먼트 나와 있는데 세개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foremost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커뮤니티 안에서 서비스를 갖다가 준다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아시안하고 뭐 아시안 아메리칸 분들은 랭귀지 때문에 그리고 문화 때문에 우리가 되게 뭐 백인 테라피스트에 간다면은 그 아, 어떤 또 어려울 위축되죠. 때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cultural competency, language accessibility 쪽으로 진짜 우리가 한국 사람한테 상담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자격을 갖도 있고 트레이닝 받고 할수 있는 게참 중요해서 우리가 커뮤니티 서비스가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지금 인턴들도 있고 닥터스들은 인턴도 있고 석사 네. 인턴도 있고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테라피스트 갖다가 키워낸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상담 교육 연구소라는 게 아까 제가 농담으로 뭐 쌀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신 상담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RICE가 예. 어떤 뜻인가요? Research Institute for Counseling and Education. 아, 그럼 결국은 카운셀링을 맞아요.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상담, 카운셀링인데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카운셀링을 하는지 꼭 여쭤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신 상담하니까 다들 약간 우울해져요. 아, 이건 정신과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 요즘은 스트레스 자체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프고 이 몸이 아파요. 머리 때문에 몸이 아파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닌 거저다 아니까. 그 머리가 지금 아프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어떤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미국 전체를 본다면은 population 본다면 네. 제일 많은 게 불안감이에요. 한 17%, 18% 네. population들이 불안감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 있고요. 얘기는 거의 20%에 육박하는 전 국민이 예.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리서치 보니까 한 40 million 같아요. 그 넘버리. 40 40 밀리언이요? million. 네, 맞아요. 40 밀리언이면 거의 뭐야?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인데 그쵸. 엄청나네요. 예. 그만한 사람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상담을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건강한 거 아닌가요? 네, 그 상담을 맞아요. 가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첫 번째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같아요. 불안감하고 우울증 보면은 우리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나도 one of 40 million. Absolutely. 아니, 40 million마다 다 더 있어요. 아, 나는. 모든 예,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 근데 이거 degree가 얼마큼 있냐. 네. 그렇죠? 네. 우리가 0 to 10 한다면은 네. 40이 average예요. 아. 그보다 사실 더 얕으면 그것도 네. 좀 이상해요. 어, 왜요? 왜냐면은 내가 하이퍼야, 그건? 예. 왜냐면 그게 이거 서베이를 하고 테스트를 할 때 너무나 내 자신을 갖다가 좋게 보이려고 할 때 보면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 진짜 average라면은 한 40 average고요. 어~ clinically significant 한다면 7을 넘어야 돼요. 그러면은 5가 이제 거의 정상이다라고 맞아요. 생각해서 4 정도면은 4, 5,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 정도의 있어요. 불안은 느낀다. 우울증도 그래요. 아, 우울증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그 넘버가 7 이상이 되면 환자다 이렇게요? 뭐 그렇게 환자라고 우리는 쓰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클라이언트라 그래요. 손님. 아, 네, 손님. 네. 우리 손님. 예, 맞아요. 클라이언트라 그래요. 아, 예, 예. 그럼 뭐 사실 내가 좀 불안하고 우울한 기분이 든다고 해서 크게 염려할 건 없네요. 그냥 난 에버러지네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7 높은 사람들은 집을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운전도 못한 사람 있고 아~ 사람 피하면서 잠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도 불편하고 뭐 agoraphobia, public space 같은 거 어렵고 이게 이제 자기 직장하고 personal life가 이렇게 어려워질 때 그럴 때 되게 사람들이 오시죠. 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비가 와서 오늘 좀 우울하니까 막걸리 한 잔 이런 게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정도의 불안과 우울을 느끼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맞아요. 되는 거네요. 예, 예. 본인이 판단할 수 있나요? 아, 본인이 판단을 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죠. 근데 보통 때 보면은 뭐 식구가 너 지금 받았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고 뭐 배우자가 받았으면 좋겠다 할 때 있고 어떤 때는 이거 안 받으면 난 이혼하겠다가 이제 갈 때도 있고 그렇죠. 이제 제 생각에 한국 문화가 있잖아요. 예. 본인이 몸이 아픈 거는 모르겠는데 내가 마음이 아파 아니면 약간 우울한 것 같아를 표현하고 병원을 스스로 찾아가기는 어려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실제로 지금 상담소를 방문하는 클라이언트 손님들이 예. 한국 분이 많으세요? 아, 우리가 트래픽 집에 보고 있으니까는 일주일에 얕으면 70? 많으면 100,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한국분들이요? 예, 그 안에서 한 70%, 80%가 한국분이시고 아~ 30%, 20%가 general population이고 저는 조금 긍정적이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가 아픈 거를 인지를 하고 상담을 하러 찾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뭐 70명, 100명 반다 그래도 네. 사실은 우리 애틀랜타 한국 파퓰레이션 보면 진짜 조그만 퍼센테이지예요. 그래요? 그렇죠. 인원수로 봤을 때는 꽤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몇 퍼센트 정도가 제네랄리 병원을 네. 이런 상담을 위해서 찾아다니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오버럴 제네럴 파퓰레이션 미국 전체 본다면은 네. 아, 불안감이 18%고 네. 우울증이 한 7%예요. 오, 예. 그 중에 병원을 찾는 아니면 상담소를 이 사람들 찾는 사람들. 아, 찾는 사람들이요? 예, 맞아요. 그러면은 한국 분들은 굉장히 우울하지 않나 보네요. 그렇죠. 우울하겠죠. 근데 아직도 뭘로 와서 모시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예. 그리고 오는 자체가 부담스럽고 사실은 뭐 우리 교수님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변호사 다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잘 나간다고 우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예. 예. 그럼 그 우울하다는 거를 이제 병원에 가서 당신 지금 우울증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뭐 특히 갱년기 우울증 이런 건 금방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병원을 찾아가기 전에 나 아무래도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증상들을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이게 심ptom이 이건 DSM에서 제가 뽑아왔는데요. 네. 제가 한국말 좀 짧아서 영어를 해볼게요. 지금 엄청 잘하고 계세요. 8살 때 오셨다는데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뭐 sad.
feeling sad, empty feeling, 그리고 hopelessness, 희망이 없다, irritability, 쉽게 짜증난다. 그건 난데? 근데 진짜 뭐야, 다 짜증나요. 아, 누가 갱년기 예. 우울증이 되면 남편이 숨만 쉬어도 짜증이 난대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옛날에 내가 pleasure 있던 것도 이제 pleasure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골프 치는 거 무지 좋아해요. 근데 이제는 골프 가도 그런 느낌도 없고 굉장히 그냥 할 수 없이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된다는 느낌. 아니면 진짜 기쁨은 친구들도 안 만나고 잠수하는 사람들. 어디로 가요? 집에 가만히? 집에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다 귀찮아요. 아, 그러니까 귀차니즘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그쵸? 그게 잘못하면 병 증세일 수도 있는 거네요. 맞아요. 제가 코드 월드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우리 아이는 너무나 게을러. 뭐야 맨날 집에서 비디오만 하고 있어. 근데 그거 보면 저는 게으른 것보다도 우울증 들려요. 아, 우리는 화가 나는데. 부모 입장에서 화가 네, 네, 나시겠죠. 네. 예, 근데 그냥 예, 예 맞아요. 청소년들도 우울증이 좀 심한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왜요? 아니 뭐 얼마나 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말이야. 그렇죠. 근데 아직도 뭐야 adolescent 들어보면 우리 frontal lobe cortex가 develop 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아직까지도? 21까지, 21, even 23, 4까지도 develop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impulse control이 되게 없고 되게 우리가 emotional regulation 하는 part of our brain은 limbic system이거든요. limbic system이 어디 붙어 있어요? 이 가운데 안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요? 예, 예, 가운데 안에. 가운데 이렇게 뇌가 약간 이렇게 호두처럼 딱 갈라진 맞아요. 그 사이. 가운데 있는데. 나 잘 알죠? 예, 알죠. 맞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아멕달라가 앞에 있어요. 근데 이게 아멕달라가 무슨 펑션을 하냐면은 warning 펑션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danger 하면 이게 아멕달라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내가 너무나 아픈 일이 많았었다. 한이 많이 찼다. 한. 예. 여러분 한. 한. 뭐 부모님한테 크리티시즘 많이 받았다. 이게 다 뭐야 히포캠퍼스 그 림빅스 안에 있는데 히포캠퍼스 안에 이게 스토어 돼요. 이모셔널 뭐야 메모리가. 근데 예를 들어서 어른이 어떤 어른이 아이한테 이제는 조금 크리티컬 한다 봐요. 그러면 이 아이는 벌써 맥달라가 막 액티브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읽었다가 뭐지 직접 히포캠퍼스를 가가지고 옛날에 아팠던 것 갖다가 끌어내서 읽었다가 사실은 아프지 않아도 될 건데 더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닥친 상황보다 리액션이 훨씬 크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바늘로 찔렸는데 칼 맞은 사람처럼.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다시 말한 것처럼 애들한테는 아직도 frontal lobe cortex가 develop 안 됐으니까는 이게 process 하는 게 굉장히 슬로우해요. 그래서 직접 아픔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어른보다 더 금방 빨리 experience를 할 수 있어요. 사춘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이렇게 들으면서 아, 우리 애가 게으른 게 아니었다. 우리 애가 저게 화가 많은 게 아니었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가지 마시고 집중해서 기다려주세요. 모아모아톡. 오늘은 라이스 상담연구소의 김대수 소장님, 데이빗 김 소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울증, 불안증, 그리고 치료를 요할 정도의 그 불안감, 정신상담을 요하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울증이 어떤 그 진 그러니까 유전적인 문제에서 온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럼요. 우울증 손님들을 치료할 때 우리가 보는 모델은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을 보거든요. 그럼 바이올로지를 봐요. 그렇죠? 그리고 사이콜로지컬 퍼스펙트를 보고 그다음에 소셜도 보여요. 사회적으로 얼마큼 우리 사람들이 인볼브 있나 아닌가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건 바이올로지 쪽인데 그거는 세로토닌이 레귤레이션이 안 될 때. 그렇죠? 우리가 우울증 걸리고 약이 필요할 때는 그 약 캐리버리가 SSRI예요.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그러니까는 세로토닌이 다 우리가 프로덕션이 있고 이거 throughout the day 이거 갖다가 쓰고 있는데
너무나 빨리 쓰든지 너무나 프로덕션이 얕으면은 이 우리의 뉴럴 트랜스미터의 세로토닌이 너무 얕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케미칼 중에 하나인 그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생기는 예. 우울증은 예. 유전적이고 태어날 맞아요. 때부터 가질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환경적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충분히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그럼요.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그럼요. 이제 세로토닌은 갱년기 앓으시는 분들은 먹기도 해요, 여러분. 그리고 햇볕에 나가서 걸으라고. 바르면 D가 필요하죠. 예. 근데 그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햇볕에 나가 걸는데 가면 쓰고 이거 막 바르고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생살에 닿아야 돼요. 맞아요. 예, 예, 예. 이러잖아. 햇볕에 나가 걷는다고 모자 이따만한 거 쓰고 가면 쓰면 예. 그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direct sunlight vitamin D가 네. 뭐지 먹는 바이러멘드가 훨씬 더 나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얼굴은 가려도 팔은 내노래요. 예, 맞아요. 그래서 아침 시작할 때 네. the seasonal affective disorder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분명히 northeast 그러니까는 Boston 그리고 northwest 쪽에 뭐지 Washington State. 시애틀. 예, 시애틀 네. 보면 뭐지 seasonal affective disorder 우울증이 훨씬 더 높아요. 예. 여러분 비가 오면 햇볕이 부족해서 우울한 거예요. 막걸리 한 잔. 네. 예. 자, 이제 상담 오는 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로토닌처럼 약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상담 치료를 위해서 사실 상담소를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상담은 어떻게 진행이 돼요? 예, 아주 종류가 많아요. 제가 보면은 뭐지 School of Thought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울증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 13개 있거든요. 그때가 내가 3개를 내려다한다면은 이거 같아요. Psychoanalytic theory가 있고요. 네. 그걸 본다면 예를 들어서 Freud, Post-Freud, Neo-Freud, 옛날 뭐지 Existential, Humanistic, Human-Centered 이게 다 뭐지 Freud influence거든요. 우리가 알기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쵸? 그분이. 예, 예. 뭐 Freud 거기서 하는 사람들 무지 많아요. 네. 근데 조금 더 philosophical framework이라는 사람도 아직도 있어요. 그 보고 psychoanalytic tradition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울증 볼 때는 anger towards oneself라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는 이게 화가 나고 분노가 있고 나를 갖다가 다쳤는데 이거 갖다가 이 아픔을 누구한테 다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아픔을 준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이게 내 엄마야, 내 아빠야, 아니면은 나한테 참 중요한 사람이 부부예요. 그 어떻게 굉장히 mixed feeling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내가 혼자서 먹고 있어요. Psychoanalytic perspective 본다면은 anger towards oneself라 그래요. 살짝 이거는 give and take 같은 생각이 드네요. 받은 만큼 또 하여튼 배출은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아. 어떻게 보면 garbage in, garbage out이에요. 그러네요. 그쵸? 근데 이게 뭐지 therapist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소장님한테 가면 대부분 소장님한테 막 사람들이 분노를 얘기하거나 예. 슬픔을 얘기하거나 그럼 소장님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그 맞아요. 친구들도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하루 종일 그러니까. 들으면서 일을 할 수 있냐? 네. 근데 제가 이건 이가 한 19년 됐어요. 근데 제가 아는 거는 뭐 제가 특별히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고 이 프로세스가 자체가 미룬다면은. 이 손님들이 꼭 언젠가 딴 데 가 있더라고요. 저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데가 내가 뭐 여기가 좋다가 아니보다 그냥 손님의 본인 앞장에서 좋은 데 가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같이 가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힘을 받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힘든 프로세스, 그러니까 소장님도 스트레스를 받는 이 프로세스를 다 지나놓고 보면 지금 손님들, 클라이언트들께서 굉장히 벗어나서 좋은 예. 환경에 처해져 있게 되고 좋은 생각에 처해져 있게 되는 그게 보람이기 때문에 이 힘든 프로세스를 같이 하신다. 예. 제가 트레이너나 저한테 맨날 말해준 거 기억나는데 손님이 맨 처음에 와서는 따발청 받고 막 자기 방 쓸 거대요. 이모셔널 앵글이죠. 근데 따발청이 언젠가는 총알이 다 나간대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3개월 걸리고 어떤 사람은 3년 걸려요. 따발청이 다 나가면은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된대요. 그러면 지금 이제 3년 동안 따발총을 쏘는 사람은 몇 년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야? 어떤 그런 사람들은 진짜 네. long term을 가진 사람 꽤 있어요. 네. 보통 우리는 성격이 좀 급해서 한국 예. 사람들의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이 기질이 한두 번 갔다가 효과 없으면 예. 에이 이거 아니야 이러거든요. 예, 예. 근데 어떤 기본적으로 이만큼은 와야 따발총알이 떨어집니다 하는 게 있나요?
다 사람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입장도 다르고 자기 resilience 그러니까 bounce back 할수 있는 힘도 네. 다르고 자기의 social context나 이거 얼마큼 support이냐 다르고 어떤 사람 medication도 필요할 때가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고 다 case by case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왜 한두 번 갖고는 절대 안 안 된다. 뭐 돼요. 어느 그건 정도는 확실해요. 와야 된다 이런 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인터뷰할 때꼭 말을 해요. 아, 당신은 10주는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안 그게 어렵다면은 뭐또 다른 사람한테 찾으든지 근데 뭐 다른 사람 가도 사실은 그렇게 하시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쵸, 그쵸. 네, 맞아요. 한두 번만에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건 분명하고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했는데 이렇게 살이 찌기까지 50년이 넘게 걸렸어. 근데 한달 만에 어떻게 빼? 이러잖아요. 아, 좋은 메포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 역시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리고 50년이 걸렸는데 치료 한두 번에서 나을 게 아니다. 그만큼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병이 된 거고 그 상처 치료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예, 얘기로 맞아요. 받아들여져요. 이제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정신과 치료를 가면 이렇게 누워 환자가. 그죠? 그리고 이렇게 좀 어둡게 했고 따뜻하고 어둡게 해놓고 저기에 이제 의사 선생님 앉아서 환자 혼자 막 떠들어요. 정말 그렇게 치료하나요? 그게 psychoanalytic theory는 그렇게 해요, 사실은. 아. 그냥 blank wall이라거든요. 그래서 네. 그 치료자는 진짜 블랭크 캔버스처럼 해야 되는데 요즘에 마른 테라피는 좀 그렇지 않은 거 조금 더 인터랙션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원 퍼스펙티브고 아까 내가 스쿨 오브 세 팟을 가지 했는데 하나는 그거예요. 포스트 마른 퍼스펙티브라고 이게 패밀리 테라피 쪽을 한다면은 패밀리라는 것보다 시스템을 봐요. 그 시스템이 얼마큼 뭐야 잘 돌아가고 있고 안 돌아가고 있고 예 시스템이 건강하면은 되게 한 식구에 다 걱정 이만큼 있고 우울한 거 이만큼 있고 불안한 거 이만큼 있고 또 기쁨 다 이만큼 있어요. 소위 그 건강한 식구들하면은 그거 다잘 나눠갔거든요. 근데 그거 갖다 건강하지 않으면은 어떤 때 엄마가 다 걱정 갖고 있고 아빠가 다 앵자이리 갖고 있고 아이만 그 기쁨 갖고 아빠가 있고 그렇죠? 엔자이어리 그게 근데 이걸 다 같이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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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이 관계가 망가질 때 사람들이 우울증 불안 간다 그래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 맞아요. 손님들이 올 때 보면은 진짜 깊은 뿌리 아픔 같은 거는 네. 진짜 자기 식구에서 많이 와요. 아, 그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준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하긴 뭐 친구는 하루에 한 시간만 만나지만 식구는 8시간, 10시간 뭐 잠잘 때 늘 같이 있고 예. 그러니까 상처받을 확률이 훨씬 큰 거죠. 그쵸. 지내는 시간이 그 기니까. 깊은수록 그렇죠. 관계가.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손님하고 저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게 돼요. 네, 네, 그렇지. 예. 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때는 제가 뭐 일부러 아프게 하는 거 아닌데 아픔을 받아요. 근데 이제는 이거는 therapy니까는 그 아픔을 갖다가 Freud 말하기는 working through frustration이라고 그래요. 그 자체가 healing process가 되는 것 같아요. 야, 이건 좀 약간 어려운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시는 소장님한테서도 상처를 받지만 맞죠. 그거 자체가 결국은 이 힐링 프로세스, 우리가 상처를 회복하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야 된다. 네, 맞아요. 이제 소장님이 뭐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이건 프로세스 예. 중에 하나다. 예.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예.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런 이제 연예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공황장애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예. 옛날에는 사실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예. 실제 우리 일반인들도 공황장애가 많이 있나요? 예, 꽤 있어요. 그 불안감 안에 다 그게 클래시피케이션에 들어가는 건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서 자기가 2층에 있어요. 밑에 층에서 소리가 구당땅땅 들었는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도도둑놈이 생각하고 막 헐트가 웨이스가 되고 네. 내 배 갖고 이렇게 그치, 내려가요. 네,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니까는 그거 아니고 고양이 같아요.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고 다시 올라가서 자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똑같은 소리였어요. 똑같은 뭐야 스티뮬러스.
근데 나의 인터프리테이션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은 똑같은데 내가 느낌이 다르다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근데 패닉 디소르는 사람들은 네. 이게 우당탕 되면 언제든지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안테나가 언제든지 올라가 있어요. 그거 하이퍼 비지런스. 그렇죠? 그래서 가슴으로 숨 쉬고 뭐가 틀린 것 같은 뭐가 나쁘게 될 거다 생각하고 걱정 많고 네, 어떤 때 입맛도 없고 근데 패닉 어택, 앵사이어티 어택도 있고. 그러니까 공황장애는 불안증에서 온다고 지금 베이스가 그거예요. 네, 베이스가 그렇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황장애나 불안증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온다. 맞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당장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내 인기가 떨어질지도 모른다. 뭐 그렇죠. 이런 데서 오는 불안감이 그렇죠. 크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날 좋아할까? 근데 그 소리처럼 인터프리테이션 언제든지 나쁜 거예요. 난 안 좋을 거구나. 아, 그러니까 안 좋을 거라는 거에 안테나가 꽂혀 있는 거네요. 맞아요. 아, 네. 여러분 저는 불안증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안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건강한 거예요. 아니 제가 네. 이제 이 뭐 식당에 가거나 마켓에 가면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걔 중에 어떻게 모두 저를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 라이스 상담연구소의 김대수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사실 이렇게 웃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삶에 굉장히 키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 얘기를 나눠보면서 사실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1.5세라는 말씀도 듣고 그래서 오늘 대화가 어떻게 될까?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 돼서 가끔 모시고 어떤 병 증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자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촉각을 곤두세우시고요. 그리고 잘 들어주시면 자녀를 키우는데 그 다음에 물론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선생님 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는 늘 좋은 분만 모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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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빛속에서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